오늘은 제라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여름은 거의 뭐 7, 8월 에어컨과 서큘레이터로 키우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것 같아요. 정말 무더위가 심했죠. 서큘레이터는 24시간 틀어줬는데요. 아무래도 확실히 그 진딧물이나 곰팡이 병이 조금 덜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아침 한 10시 정도부터 밤 12시 정도까지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실내 거실로 들여서 키워줬습니다. 추석 이후 찬바람이 불면서부터는 이제 베란다로 내보냈고요. 이게 최근 모습입니다. 어린 제라늄들 몇 개 죽은 아이도 있지만 요렇게 또 살아난 아이도 있고요. 요거는 리갈 제라늄인데요. 모체 밑에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요. 다른 곳에 따로 삽목하는 것보다 성공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두 달 정도는 돼야지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물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그 물 관리가 더 힘들어져서 이렇게 모체 밑에 심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제라늄은 분갈이는 가을에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가지와 잎도 정리해주면서 성장을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아랫잎은 1, 2cm 그 잎자루를 남겨주시면서 그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마른 잎자루나 통잎 등도 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 꽃이 달려있다면 떼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흙이 이 아이는 젖은 상태라 떼주지는 않는데요. 미리 발견하셨다면은 이 흙이 마른 상태에서 떼주시거나 그래야지 이게 성장을 도와주긴 합니다. 그대로 보시면은 분도 계시겠죠? 제가 물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물을 열심히 줬네요. 조금 덜 마른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위험하긴 해요. 완전히 마른 아이보다는. 이런 아이들은 별로 다듬을 일이 없지만 만약에 잎이 자잘한 잎이 너무 많다면은 잎을 조금 떼어주세요. 근데 젖은 상태니까 이 아이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부러뜨렸어요. 다른 것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수영이 너무 이상하니까 차라리 자르고 다시 수영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잘라주겠습니다. 사실 보통 때는 전 좀 짧게 해주는데 한번 길게 한번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수영이 이상하니까 이 정도에서 여기 잎이 있는 상태에 여기서 좀 잘라주겠습니다. 이게 몽둥이는 잘 좋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나중에 이렇게 바로 세워서 이렇게 지지대로다 이렇게 바로 세워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아이 둘은 제가 삽목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놔뒀고요. 삽목용으로는 두 잎만 필요하니까 잎을 정리해줬습니다. 그렇게 두 잎만 남겨놓고 나중에 조금 더 자라면 삽목용으로 쓰고 요거는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서 좀 잡아줄 겁니다.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가지를 잘랐을 경우에 잘 말려주시면 좋긴 하지만 수목용 상처 보호제를 바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보통 수목용 상처 보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치약으로 발라주시면은 무름 예방이 됩니다. 그 이게 소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름 예방이 되고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조금 두툼하게 발라주세요. 여기도 단면이 부러진 거라 좋지 않으니까 그냥 잘라주겠습니다. 잘 다듬어서 잘라주고 발라주겠습니다. 이 아이는 좀 큰 아이인데요. 지금
앞에서 보니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뒤로 돌려보면은 수영이 되게 길게 이쪽이 너무 지나치게 길게 자랐습니다. 이것도 제가 부러뜨린 거예요. 뭐가 떨어져서.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삽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하고 이것도 어차피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얘도 그냥 해보겠습니다. 몽둥이는 좋진 않은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양새로는 여기 있으니까 잎이 있으니까 앞에서 봐도 그리 어색하진 않고 나중에 좀 이렇게 지지대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세워서 이렇게 좀 숙이긴 했거든요.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만약에 싫으시면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조금 긴 것 같으니까 조금 잘라줄까 합니다. 잘라서 요거는 삽목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놔두면은 꽃은 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을 보시려면 그냥 놔두시고 삽목을 하시려면 지금 이거를 조금 자르셔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요 부분이 크게 키우시려면 그냥 놔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콜레우스예요. 꽤 지금 대품으로 키가 꽤 커졌는데요. 요렇게 콜레우스들은 이렇게 잘라서 그냥 삽목하면 되거든요. 조금 길게 하셔도 됩니다. 짧게 완전히 짧은 것보다는 조금 대가 굵은 쪽을. 이것도 흙이 마른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지금 보여드리려고 젖은 상태인데 그냥 했는데요. 절대로 이 상태에서 하시지 말고요. 저는 조금 지금 다른 아이들도 있으니까 오늘 하나만 잘라봤습니다. 만약에 수영을 잡으려면 요것도 잘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요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물꽂이 하셨다가 심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꽂이를 꼭 하세요. 그냥 심으면 거의 죽더라고요. 물꽂이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랑코 애들도 이제 꽃망울을 달아야 되는데 아직 조금 늦고 있거든요. 지금 계절이 조금 찬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찬바람이 이제서야 막 불어서 얘네들이 저온 처리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잎을 좀 따주면서 기르긴 했거든요. 하지만 너무 잘라내면 휑해 보일 수 있습니다. 키를 좀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면서 길렀습니다. 지금 이제 꽃이 나올 때가 돼서 지금 손을 안 대고 거의 안 대고 이제 기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너무 큰 거는 제가 자르면서 길렀습니다. 잎을. 잎은 너무 없으면 휑해 보이고 또 키가 안 맞으면은 그 꽃이 들쑥날쑥한데 별로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키가 맞아야지 같이 어우러져서 이쁘더라고요. 여긴 조금 안 예쁘니까 잘라주겠습니다. 꽃눈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꽃눈을 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지금은 너무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네요. 얘도 어느 정도 키는 맞춰줬습니다. 꽂히듯이 잎이 좀 안 예쁜 것도 잘라주겠습니다. 주로 아래쪽이고 이렇게 자를 때 이렇게 잘라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완전히 자르는 것보다
여기도 이 아이들도 어느 정도 해충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해충이 잘 생기진 않는데. 가지 끝부분 여기 쇠순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꽃망울이 올라올 때 그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약을 중점적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도 계속 피고지고 꽃이 피고지고 합니다. 삽목이 잘 되는 계절이니까 부지런히 해야 되겠어요. 작은 잎들만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2-3일에서 일주일 정도 물에 물꽂이를 했다가 삽목을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제가 크게는 안 하는데 물꽂이 했다가 할 거니까 좀 그냥 큰 상태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잘라서 많이 하거든요. 이 정도 길이로 2-3cm. 근데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삽목이 잘 되는 때이니까. 그리고 이 정도 어느 정도 2-3cm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1cm 이상. 여기 시원찮으니까 시원찮은 을 잘라겠어요. 3개 정도. 한 1-2cm 물이 닿을 수 있게 지금 얘는 짧아서 딴 데다 해야 되겠네. 얘네들은 짧으니까. 요거는 콜레우스 중에서 드래곤 하트인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요대로 심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잘라서. 물의 깊이는 한 1-2cm만 잠기게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뿌리도 잘 나오고 무름도 덜 생깁니다.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돼요. 이 와중에도 이렇게 꽃을 피우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가지를 자르지 않은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도 꽃을 피우려고 꽃망울 자꾸 올려댑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제가 조금 작은 아이들은 꽃을 좀 되도록이면 따주고 있습니다.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분갈이 한지 1년이 넘었다면은 올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시면 이렇게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겠죠. 그럼 분갈이도 하시고 분갈이 이후에 종합 영양제도 얹어주시고요. 꽃눈이 보인다면 개화 촉진제도 뿌려주시면서 더 많은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 관리가 안 된 아이들은 적당한 수영 정리를 해주시고요. 너무 많이 가지를 자르신다면 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한 45일 후에나 그 순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유의하시고요. 또 그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꽃이 펴도 이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가지치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